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죠. 요즘 정말 바쁘시죠? 하루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지난 12월 31일에는 전주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고요. 또 1월 1일에는 광주 무등산을 올라서 해돋이 산행을 그때 함께 했었습니다. 네. 무등산에서 뜨는 일출을 보면서 올해 대선을 임하는 제 마음을 다시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새해 첫 일정으로 그 무등산을 택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우선 무등산의 길을 받고 싶었고요. 또 광주의 기도 받고 싶었고, 한마디로 우리 광주로부터 더 사랑받고 지지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무등산에 올랐습니다. 네. 가장 쉬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선이 이제 만약에 당겨졌다고 하는데 언제 치러질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대선에 나오시는 거 분명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가장 준비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지금 촛불 민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좀 세상이 달라져야겠다. 대한민국이 좀 더 정상적인 나라가 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거 민주화운동할 때부터 시민운동, 또 인권변호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정치를 하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평생 동안 늘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이 말하는 어떤 변화, 개혁에 제가 가장 책임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미 충분히 검증되어 있다. 저는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뒷조사가 있었지만 아무리 틀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평은 저를 지지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이렇게 지지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다들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촛불 민심을 요구하는 부정부패 척결, 대청산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가장 낮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다. 네. 잘 준비된 후보라는 것은 어느 선거 때나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도 하고 특히 또 인수위라는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잘 준비된 후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올해 대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 많이 하시지만 작년에 촛불 전국의 연장선 위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이제 시기도 빨라졌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헌도 있고 그다음 새누리당이 분당되면서 다자 4강 구도로도 형성이 되고 올해 대선에 가장 큰 변수, 어쩌면 가장 큰 파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번 대선을 관통하는 화두는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 조기 퇴진 그리고 구시대의 적폐의 어떤 대청산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관통하는 정신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의는 정치, 사회, 경제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다 관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적으로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는 국민 성장을 통해서 대기업이나 부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주자다 말씀하시는데 국민들도 공감을 해서일까요? 연초에 바로 나오는 여론조사 각종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제가 1위를 하셨어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점점 지지도가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제 개인의 지지도보다 우리 당의 지지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우리 당 대선 주자 전체의 지지도 합계가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 당 대선 주자 전체 지지도 합계가 거의 50% 이렇게 이제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국민들 속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염원이 간절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이런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기 위해서 저도 더 노력할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호남, 광주 시민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일단 아직 뭐 경선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고요. 또 이제 여권에서도 아직 대선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이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촛불 민심에 그런 끌어오는 민심들을 이렇게 흡수해내는 다른 출구가 없어서 그렇다는 또 이렇게 의견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반기문 사무총장도 귀국이 더 빨라진다고 그래요. 경선에 돌입하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될까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거 뭐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반기문 그 총장님이 지금은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 뭐 반기문 총장님은 제가 참여정부 때 많은 기간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르게 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촛불 민심은 지금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리고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평생을 세상을 바꾸고자 이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반면에 반기문 총장님은 그 구시대 또 구체제 속에서 늘 누려왔던 분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촛불 민심이 바라는 그런 변화,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저는 뭐 좀 의문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광주 전남권에서는 신년에 이제 문재인 대표님 다녀가시고요. 국민의당도 이제 이렇게 신년 행사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뭐 설전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박계와의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이 만난 다음에 그것은 민심이 다 배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또 문재인 대표님께서 제안하신 야권의 어떤 단일화, 단합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할 의사가 없다 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지게 되면 야권 내 분란이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뭐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제가 뭐라고 말하고 또 국민의당이 뭐라고 말하고 하는 그 말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호남 민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남이 가장 염원하는 것은 저는 정권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라는 그 대의를 위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가야 한다라고 바라는 것이 저는 호남 민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따지더라도 우리 당과 국민의당은 지난번 대선 때 이렇게 좀 길이 어긋나게 되긴 했지만, 그러나 다 김대중, 노무현 후예들 아닙니까? 함께 힘을 모아서 제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라 라는 것이 지금 호남의 아주 간절한 염원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또 국민의당도 그 대의를 받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이 비박계와 손을 잡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저는 그런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이 가능한가? 지금 비박계는 말씀드리자면 그냥 박근혜 잔당이죠. 그냥 그대로는 정권을 다시 창출할 수 없으니 다시 화장을 해서 다시 분장을 해서 뭔가 새로지는 것처럼 하면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그러니까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슨 호박에 줄 건든다고 그것이 수박이 되겠습니까? 그런 세력과 손잡고 그들의 정권 재창출에 또 그들의 정권 연장에 만약에 협력한다면 저는 그것은 호남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호남 민심이 그렇게 그 판단하실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당 쪽에서는 어떤 야권 분열의 책임이 사실은 문재인 대표한테 있다. 또 친노 패권이 당을 좌지우지했다. 이게 분당의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권 내에서 이미 기득권화돼 있다. 이런 비판도 최근에 나온 걸로 제가 보도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 때는 우리 당이 호남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희망을 확실하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호남 내에서 다른 대안을 찾는 그런 민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선 시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이렇게 힘을 모으기만 한다면 정권 교체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총선 때 길이 어긋났지만 대선의 길목에서는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저희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된 이후에 대통령한테 가장 요구되는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안보 문제, 또 국제 외교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북핵과 관련해서 사드 배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많고요. 또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문재인 대표님께서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동안 국민들 간에 뿌리 깊은 고정관념 같은 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레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가 경제만큼은 새누리당이 유능할 것 같은 고정관념. 자, 그것은 무너졌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워낙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또 안보는 새누리당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 고정관념. 그런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안보와 남북관계, 그 다음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안보와 남북관계 비교해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안보가 훨씬 우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남북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적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을 것이다. 통일은 언제 될지 모르지만, 더해서 이제는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금강산, 개성, 북한 땅에 진출해서 우리의 시장 경제를 북한까지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참담하게 안보 실패하고 남북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파탄나고 이제는 전쟁을 걱정할 만한 단계까지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는 새누리당은 안보도 경제만큼이나 정말로 무능한 그런 정권이다라는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사드 배치도 북핵 우리가 대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도입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또 부작용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한 득과 또 사드 배치가 될 경우에 실을 이렇게 제대로 놓고 논의해보는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또 사드 배치를 결정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해서 충분한 외교적인 설득 노력을 미리 기울여서 그들의 반발을 무마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결정하기 전날까지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고 삼노를 끝까지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했거든요. 네. 그러니 국민들도 의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는 격렬하게 외교적인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게 지금 경제적인 지금 보복으로 이어져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더 이제 어려움을 가중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 문제야말로 이제 다음 정부로 넘겨서 다음 정부가 중국이나 러시아와 사이에 좀 더 충분한 외교적인 설정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 국내적으로도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비준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그런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사드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이 이제 핵을 쏘아 올렸을 때 대한 대응 수단이긴 하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아니겠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문재인 대표님께서 뭐 언론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면 나는 미국보다 북한을 먼저 간 용의가 있다. 북한 핵을 놓고도 우리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뭔가 하면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서 강도 높게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와 함께 대화와 협상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한데, 그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대화 협상 이 부분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저는 북한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북한을 방문할 때 우리가 우방국인 이 미국과 일본 또 중국하고 충분한 사전에 협의도 하고 지원도 받아야겠죠. 네. 약간 비교해서 말씀드리자면 미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반면에 북한은 협상 대상입니다.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누구든 만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입장입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많은 질문 드릴게요. 일자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성장 시대라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 행복해질 수 있을 만큼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지. 네. 지금 청년 일자리 문제가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근본 원인입니다. 저성장의 원인이기도 하고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청년들이 헬조선이라고 절망에 빠지는 것은 바랄 것도 없고, 청년들 일자리가 없으면 결국 부모 세대에게 고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누가 이렇게 부양할 수 있겠습니까? 네. 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으니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고, 그래서 심각한 저출산이 아주 오랫동안 계속이 돼서 이제 당장 내년부터는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조세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소비도 줄어들게 돼서 우리 경제에는 헤어날 수 없는 나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더 지나면 대한민국 총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건강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 비상조치를 취한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 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재정 총동원해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조세 감면도 해주고 투자도 뭐 이렇게 하게끔 독려하고 노력을 줄여봤지만 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청년 일자리도 정부와 공공 부분이 주도해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 부분이 가장 큰 고용주이거든요. 유럽도 보면 200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일자리들은 90%가 정부와 공공 부분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네. 통계가 있습니다. 네. 우선 정부와 공공 부분에서 청년들을 더 많이 고용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지금 노동시간이 연장 노동시간을 포함해서 주 52시간으로 노동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토요일, 일요일의 휴일 근무는 별도인 것처럼 노동부가 엉터리 행정 해석을 해서 주 68시간까지 노동을 허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만 준수만 하면 그러면 한 7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함께 노동자들도 저녁이 있는 삶을 이렇게 살 수 있게 되고 그만큼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보육에 대해서 아빠도 동참할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북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남북관계를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또 대륙으로 우리 경제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 그 과정에서 또 많은 또 청년 일자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라도가 혹시 2018년 내년으로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이 되는 해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알고 계시군요. 예, 예. 지금 전라북도의 전주,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전라남도의 나주, 네. 그렇게 해서 전라도, 전국에서 이런 지역의 명칭이 가장 먼저 생긴 곳이 전라도라는 명칭이죠. 나중에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경상도도 마찬가지로 뭐 경주와 또 뭐 상주, 네. 뭐 이래서 경상도라는 명칭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제 1000년 됐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광주 호남은 정말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양무 호남 신국가, 호남이 없으면 이 국가가 없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우리 대한민국의 중추를 이루는 그런 중심 지역인데, 박정희 시대에 경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 때문에 광주 호남이 많이 소외되고 또 이렇게 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그 불균형 성장 전략이 초기에 개발연대 시대에는 우리 경제를 성장하는데 그 성과를 거둔 면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그런 지역 간의 너무나 심각한 불균형,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 때문에 이제는 우리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을 하나의 오히려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국민 통합도 이렇게 가다가는 어려운 것이죠. 마치 수도권 국민들은 1등 국민, 지방 국민들은 2등 국민처럼 지금 이렇게 지금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 불균형 성장 전략을 버리고 국가 균형 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참여정부 때 그래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국정의 제1목표로 그렇게 이제 삼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는데, 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네. 그 정책을 더 발전시켜 나갔어야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중단하고 오히려 더 거꾸로, 네. 기존의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여정부 때 했던 국가균형발전 정책, 그리고 또 지방 분권 이런 부분들을 더 강력하고 더 발전된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앞으로 또 새로운 청년의 비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5년 동안 이제 국가 비전을 또 지역발전 전략도 세워야 될 텐데, 혹시 광주 전남을 특별하게 지금 목표로 해서 생각해 두신 전략이나 비전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기본이 아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도 높게 저는 뭐 표현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분권도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재정분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지방분권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헌 과제 가운데 지금의 정치인들은 자꾸 중앙 권력구조의 개편만 이야기하는데 지방분권 개헌이야말로 오히려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런 토대 위에서 광주 전남이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미래성장 이런 이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들을 확실하게 뒷받침해 드리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선 이제 광주의 경우에는 자동차 100만 대 생산도시, 그 다음에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한 문화산업, 그것을 광주의 핵심 성장 전략으로 이렇게 타면 나가는데 국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남의 경우에는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아주 에너지 산업, 이거 뭐 그게 역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번 대선 때 제가 전남 서남해안 쪽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전남 서남해안 쪽에 대규모 이런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것이 아까 나주 혁신도시의 그 에너지 산업과 연계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 해양 프렌트 산업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길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자면, 지금 무안공항이 충분히 이렇게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안공항 쪽에 요즘 드론 같은 이런 무인기 어떤 생산 기지화 한다거나 뭐 하는 이런 식의 이제 구상들은 제가 조금 더 가다듬어서 앞으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무안공항 말씀하셨으니까 좀 여쭙겠습니다. 무안공항이 서남권의 중추공항 역할을 뭐 하는 것을 비전을 해가지고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무안공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내선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광주공항과의 어떤 그 개인적인 통합, 그게 이제 걸려있는 게 광주공항의 군부대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좀 많이 걸려있거든요. 광주공항은 그 아까 그게 국내선까지도 통합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있는 그 군공항 부분도 이전에 가야죠. 그러면 지금 광주공항 그 부지 전체를 또 광주의 새로운 하나의 그 성장 이렇게 동력 기지로 그렇게 삼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안공항은 그와 함께 무안공항에 대한 이제 접근이 더 용이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KTX 선을 무안공항을 경유하게끔 한다든지, 또는 뭐 무안공항으로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뭐 KTX 지선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급하게 이렇게 추진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남에서 가장 요구한 현안이기도 하고요. 당선되신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고요. 저희는 이 무안공항도 참여정부 때 조기 개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주 혁신도시도 참여정부가 만든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주, 전남, 호남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던 사업인 만큼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끝을 내겠다, 완수해내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개헌 말씀하셨는데요. 그 지방분권의 개헌, 아마 모든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개헌의 방향이 지방분권의 개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중앙의 권력을 어떻게 뭐 새롭게 이제 구조를 바꾸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개헌 논의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말씀 들어보면 개헌은 필요하되 시기가 지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저는 지금 정치인들끼리 이렇게 논의하고 있는 그 이 개헌 논의가 저는 촛불 그 민심하고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그리고 구시대 적폐들의 어떤 대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사회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지금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이 촛불 민심의 요구를 반영하는 그 노력을 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모여서 개헌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지금 촛불 그 민심의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개헌의 방향이나 내용을 보더라도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이야말로 지역민들에게는 더 중요한 개헌 가지고, 또 전체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이렇게 신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 과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국민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는 이런 국민 주권적인 개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개헌 논의는 정치인들의 이해타산, 의해서 그것을 매개로 어떻게 다음 정권을 잡아볼까, 어떻게 새누리당 정권을 연장할 수 있을까, 거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권력을 가질까. 지금 저는 이런 정치적인 그런 이해계산에 좀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개헌은 저는 이미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개헌특위를 통해서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해나가고 거기서 논의된 것을 받아서 대선 후보들이 다음 대선 때 공약하고 그리고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실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논의가 빨리 이렇게 좀 모아지기만 한다면 2018년 6월에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개헌 로드맵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요구를 다 담아내는 어떤 국민주권적인 개헌을 해나가는 이렇게 해야 이번에 제대로 된 개헌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방금 말씀하셨는데 어떤 그 지역주의적인 이런 폐단을 좀 개선하기 위한 지난번 총선 때도 선관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은 국민들의 이렇게 투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대표가 나오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지금 같으면 뭐 어느 정당이 40% 지지를 받더라도 다른 정당이 50% 지지를 받으면 50% 지지를 받는 정당이 모든 의석을 다 가져가 버리는, 그래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사표가 돼버리고 아무도 대표를 내지 못하는, 네, 이런 이제 그 민심과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대표성 간에 지금 괴리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50% 득표하는 정당은 50%의 의석을 가지고 40%를 득표한 정당은 40%의 의석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국민 대표성도 정확하게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의, 지역구도는 저절로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 방안이 제가 지난번 대선 때도 공약했던 권력별 정당명부 비례 대표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중앙선관위도 19대 국회 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으로 중앙선관위가 제안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당 대표할 때 그 선거제도 개편을 관철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네. 저는 이번 대선 때 또다시 공약하고 그러고 우리가 정권을 차지한다면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질문하셔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편안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이 문재인 대표님 얘기를 할 때 인품은 좋으나 좀 추진력이 아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좀 무르기 아니냐 이렇게 그런 사람도 많고요. 또 뭐 정치인처럼 왜 사이다 반을 시원스럽게 팍팍 쏴주는 이렇게 좀 부족하고 타인에게 조금 이렇게 놓치는 부분도 있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사람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깨끗하고 정직하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네. 그러면 된 거죠. 네. 아니, 사람 됐으면 되는 거지. 그보다 더 이상 필요한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정말로 이제는 좀 상식적인 대통령,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어떤 대통령, 이렇게 국민들과 함께 좀 눈을 맞출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바라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어떤 대통령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 좋다. 그러면 뭐 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사람은 좋은데 뭐 이제 한 부분은 또 저를 이제 가두는 그런 프레임이죠. 저는 제가 약하다는 부분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을 원칙을 지켜왔고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할 때도 굉장히 많은 흔들림을 제가 겪었지만, 그러나 당을 혁신해서 당을 변화시킨다는 그 원칙만큼은 끝끝내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논란만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주 그냥 현상적으로 제1당이 되고 전국정당이 됐을 뿐만 아니라 아주 탄탄해지고 당원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고, 드디어 이제 국민들께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의 역시 주역이 되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인정하는 단계에 지금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이 진짜 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으시다면 누구신지요?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 되신다면 임기를 마쳤을 때 내가 존경하는 그분과 나는 어느 정도 닮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렇게 미국의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네. 그분이 대통령 이렇게 도전할 때 시대 상황이 지금 우리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때도 미국은 아주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그것 때문에 맞아, 세계 대공황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보다 공정한 어떤 분배, 이것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주창하고 나서서 대통령 당선됐고, 그리고 뉴딜 정책을 통해서 실제로 훨씬 더 미국 사회를 경제적으로 더 이제 평등한 사회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을 편 나누기 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을 다 통합해 가면서 그런 아주 대변화를 이루어냈거든요. 그 점에서 변화와 통합을 이게 함께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함께 해낸 아주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닮고 싶습니다. 네, 시청하고 계시는 강주와 전남 지역민들께 새해 모석담 겸해서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우리 광주 시민 그리고 또 전남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주 힘들었던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에는 정말 구시대의 적폐들을 대청산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교체가 꼭 필요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저와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더불어민주당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역시 정권교체에는 우리 호남이 좀 중심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호남이 함께 주셔야만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고, 또 정권교체를 해내야 구시대에 대한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의 건설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해서 광주시민 여러분, 또 전남 도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예. 앞으로도 계속 광주 전남 지역민들도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는 더 큰 정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